말씀드린 시간보다 민주당 브리핑 때문에 잠시 조금 늦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자영업자 대책 보완을 위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저는 정의당 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따라오고 있지만 많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과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 정상화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는 주요 상인단체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의 중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용우 부위원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정 사무국장도 오셨고요. 그리고 정책위원회 김건노 정책위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요 상인단체 대표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임태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한국 중소유통상공인협회 배재용 본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국 복합 쇼핑몰 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GS 편의점 가맹주이신 이호준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상인단체 대표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이 생생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현 회장님부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태현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그 현상만을 얘기하고 본질을 오도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저희 중소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는요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그 저 본래적 취지가 좀 훼손되지 않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것이 지켜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그 또 가장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600만 명의 그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그 위기에 대해서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지금 위기 국면에 있는 것은 가장 크게는 중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자영업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이 파괴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공정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가맹점,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본사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는 이런 수탈체계 이런 것들이 위기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꼭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과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사실 공생을 해야 이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이 살아날 것이고 또 자영업 시장이 하고 있는 가치도 살아날 것이다. 특히 자영업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600만 자영업자가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고용 엄청난 고용시장인 이 자영업 시장을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대기업들의 그 시장 파괴,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막는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그 최저임금의 기준 자체를 좀 보완을 해야겠다. 지금은 뭐 190만 원 미만의 그 노동자로 한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용시장에서는 고용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기준점을 좀 높여서 뭐 230만 원이든 뭐 그 이상이든 높여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그 소득 증대가 되는 최저임금을 받아갈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사자들이 좀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그 주장이라든가 현장의 그 입장을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그 현장 주체에 대한 어떤 그 보완책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뭐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이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회적 대타협 과정으로 뭐 이렇게 경청 투어를 하고 있던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에 그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사회적 대타협의 어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최저임금 관련돼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이거 최저임금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또 청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정부와 그 민간 사이에 그 지원단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또 약속했던 을지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같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중소상인들이 힘든 이런 사안들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소상인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어떻게든지 공생해서 가는 길을 좀 찾는 게 최저임금의 성과가 현실화되고 본래 취지가 살아나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상인 대표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찬성을 해주셨던 단체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 자영업자분들과 갈등 구조로 이렇게 기사화되고 일으키고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참 유감이고요. 오늘 말씀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상생, 그 메시지를 정확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좀 모시겠습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은 총론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강론에 대해서는 보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총론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앞으로 정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 자영업 시장의 내수도 촉진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론에서 찬성하는 것이고요. 강론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것은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처럼 현재 장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물론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은 잘 터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상인단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민간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상인들이 저희가 이래저래 이걸 들어오면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이제 노동자들께서 뭐 신용불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이 여러 명이 가입해 있는데 내가 또 그 고용보험이나 이걸 들어야 되냐, 차라리 난 그걸 들지 않겠다 차라리 10몇만 원은 드는 그런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을 내느니 그냥 월급 좀 더 받겠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실 다 내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사자로서 상인들이 그런 고충들을 같이 들어주고 그것이 곧바로 행정으로 연결돼서 그런 사각지대들을 체계적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고 하는 이런 민간 협력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그 현장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시바삐 우리 상인단체와 함께 민간 협동지원단을 구성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지금 밤새 그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몹시 피곤한 얼굴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스 편의점 가맹주십니다. 이호준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며칠 전 그 편의점 커뮤니티에 한 가맹점주가 일자리 지원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탄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8시간 근무 중 1시간을 점포문을 잠그고 자유롭게 쉬게 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 40시간 노동 시 받아야 하는 급여 157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왔고 누구와 얘기해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켜야 할 법을 지켰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니 이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원입니까?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전정 근무하는 와중에도 감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편의점 가맹점주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미미한 이유는 바로 가맹점주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 다 지켜도 요건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정부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가맹점주만이 중간에서 끼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구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3억 미만, 5억 미만 구간은 편의점의 경우 소수입니다. 손님들은 200원짜리 사탕을 사는데도 500원짜리 물을 사는데도 카드를 긁습니다. 대부분이 카드 매출입니다. 카드 수수료 0.몇% 인하하지 말고 대폭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충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의점주들은 폐업 고민이 한창입니다. 점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탄식뿐입니다. 오른 임금으론 가게 운영이 어렵고 지원 방안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또 가게 문을 닫기엔 수천만 원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올해 내년 어떻게 하면 본사 위약금을 적게 물고 폐업을 할 수 있을지 해답 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고민은 없고 어떻게든 폐업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업계 당사자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가맹점주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가맹 본사, 건물주들은 최저임금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만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대책 말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시작하는 정책과 대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당과 상인단체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가 기자회견을 마련했는데요. 네, 이용우 부위원장님과 제가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그 어렵게 연말에 3조라는 돈을 합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이야기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되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2018년도 올해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한국 경제를 위해 당연히 인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합동 지원단을 구성을 지향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많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야간 휴일 근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여가 오르면서 수당도 과세 소득으로 잡히면서 월급이 190만 원을 초과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급여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생산직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가 많은 곳이 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은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되는 비과세 소득 범위 대상에 대하여 기존 생산직 노동자와 함께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포함시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수당 비과세 한도 금액도 월정 급여 인상 150만원에서 180만원에 맞추어서 현행 연 240만원에서 연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금 지원의 실효성을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입법 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오늘 내용 민간 합동 지원단에 대해서 주혜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합동 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추가 보험 대책들은 알고 있지 못해 지원을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16일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합동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에서 담아내지 못한 지원 대상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합동지원단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합동지원단 구성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금 인하, 갑질 문제 개선 등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위에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재벌 대기업과 건물주 등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개혁입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개혁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와 갑들의 횡포로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정의당이 제안한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합동지원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9일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합동지원단을 구성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건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드리는 제안입니다. 현장을 찾아 삶의 현장에서 세심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답이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